네, 오늘 이 시간에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 뭐 이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시장 흐름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외에 또 다른 투자처를 터는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해요. 일단은 개략적인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워낙 이제 그 SK 바이오팜의 청약 열풍도 있었고, 사실 청약 열풍 이후에 결과도 괜찮았었죠. SK 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상한가도 형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 많은 자금이 하반기 IPO 대여라고 해야 하는 카카오 게임즈에 몰렸는데, 공모 플로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7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카카오가 당연히 지분 59%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온라인, 오프라인 청약하시는 분들은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고요. KB증권이 또 인수사입니다. 그래서 세개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청약에 응하실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1478대 1이 나왔어요. 상당한 규모의 비딩이 좀 이루어졌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을 수 있다는 걸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진행하는 청약은 대략 1600만 주입니다. 1600만 주고, 이제 청약 일정을 보면 오늘 1일하고 내일까지 청약을 하게 되고, 청약 증거금 환불은 4일날 됩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청약을 잘또 처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청약하시게 되고, 청약 증거금은 50%가 잡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환불, 왜 환불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마통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드리는 겁니다. 돈을 9월 10일까지 쭉 넣어두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일 청약하시게 되면 9월 4일날 그 청약에 넣었던 증거금은 다시 인출이 가능하게 되고, 상장 예정일은 9월 10일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더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1600만 주인데 대략 일반 공모가 그중에 90%가 되고요. 희망 공모 가액은 24,000원,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간단하게 공모 주식을 보면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왜 많이 몰렸냐면, 이것도 지금 공모가 되고 상장이 9월 10일 날 되면 유통 가능 물량이 정말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물량의 68%가 잠겨요. 68.31% 잠기는데, 그 잠기는 물량을 좀 보면, 잠긴다는 표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금융용어로 보호 예수,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물량이 안 나오는 물량을 말하는 거죠. 최대 주주 물량이 대략 6개월, 그다음에 SI라고 이야기하는 전략적 투자가가 3에서 6개월. 우리 사주는 당연히 1년 동안 못 팝니다.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퇴사한다는 일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이건 아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 직원들은 한 150만 주 정도는 1년 동안 팔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미리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청약했을 때 받아가는 주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발품 팔아서 용돈 버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겠습니다. 상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이제 공모를 처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SK 바이오팜의 경쟁률은 일반 공모 경쟁률이 하단에 글자는 조금 작습니다만은, 증거금 50%를 적용했을 때 경쟁률이 323대 1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였냐면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SK 바이오팜과 동일한 경쟁률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증거금으로 1억을 투입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안타깝게도 25주입니다. 그럼 24,000원짜리니까 대략 뭐한 50만 원치 받는 겁니까? 예,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배정받는 물량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뭐한 주, 두주 받으려고 하시진 않겠죠. 최소한 10주 이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표는 이제 가상의 표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SK 바이오팜 경쟁률을 넘지 않을까. 그러면 넘으면 넘을수록, 예, 실제적으로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투자가 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배정받는 물량은 거의 뭐 1억에 10주 전후지 않나, 그렇게까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일반 공모로는 아마 전체 공모 규모 1600만 주 중에 20%, 그죠? 320만 네. 주만 공모가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뭐
일반 공모에서의 경쟁률이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의 경우에 어떠했는지를 빗대어서 봤는데 아마도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받아가는 물량은 더 적지 않을까? 워낙 또 저희 그 언론에서 펌프질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SK바이오팜의 신화라고 할까요? 뭐 열풍도 저희가 워낙 받고 카카오게임즈도 워낙 이제 대어다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무작정 그냥 이제 공모에 참여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분명히 알고 그렇죠. 펀더멘탈을 봐야 되겠죠. 네, 접근해야 할 것 예. 같아요. 카카오게임즈 그렇죠. 어떤 회사인지 좀 볼까요? 네, 이 회사는 지금 계략적으로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카카오게임즈 자체 IR 자료를 제가 많이 참조를 해드리겠는데요. 아, 크게 사업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을 실제적으로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2015년도 뭐 컴투스나 넷마블이 흥행할 때 퍼블리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을 유통해 주는 걸 퍼블리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뭐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구글처럼 플랫폼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게임도 만들고 게임도 유통을 하고 또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국내 뭐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정도로 게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게임 만들고 유통해주고 또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바일 버전, PC 버전, 그다음에 가상화면 버전까지 다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종합 토탈 게임사가 현재 카카오 게임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퍼블리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퍼블리셔라는 건 이제 게임을 유통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한국하고 북미하고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를 다 퍼블리스 할 수 있는 게임사는 예, 얘밖에 없습니다. 그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배틀그라운드 PC 버전이죠. 또는 뭐 최근에 검은 사막 모바일, 이런 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퍼블리싱을 하게 되고, 뭐 모바일 게임은 아마 TV 광고에서 많이 광고를 할 건데, 예,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물론 이제 게임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사를 만드는 개발직이 몇 명 정도가 있는다를 좀 중요한데,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보면 전체 임직원 1,500명 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 물론 게임사들이 원래 엔지니어가 많아요. 네.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더 보면 전문 개발직의 51% 정도가 게임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막 게임 개발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차후에 조금 후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딱 더 강조드리죠. 네. 카카오 게임즈가 자체 개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카카오 게임즈라 그러면은 플랫폼 퍼블리스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게임을 안 만들고는 카카오 게임즈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PC 게임으로 상당 공을 들이고 있는 게임이 바로 엘리온이란 게임입니다. 엘리온? 네. 이건 이제 PC 게임이에요. PC 게임인데 뭔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사전 테스트 중이고요. 물론 이제 카카오 자료다 보니까 조금 카카오 쪽으로 유리하게 좀 점수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비교해 보면 블레이드 온 소울보다는 엘리온이 했던 재미 점수가 8.23으로 조금 높다고 하고 물론 저는 사실 세세하게 깊게 게임을 다 해본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넥슨 거죠. 6.86인데 8.5 정도로 상당히 엘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제가 자료상 시간 관계상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PC 게임이고요. 네. 또 새로운 모바일 게임은 오딘이라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SK바이오팜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실적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적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게임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좀 관건인데 기존에 이제 퍼블리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실적 기반은 갖고 갑니다. 올해 1분기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은 작년에 절반 이상을 했고요. 연간 한 4천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뭐 절반 이상이 좀 나왔고 영업이익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대략 280억 정도 했습니다. 2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순탄하다. 이게 압도적인 건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가 2015년도에 히트를 치고 그 당시 플랫폼으로 재미를 보고 히트를 치고 잠깐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이제 신작 게임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다른 뭐 컴투스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하이브란 이름으로 자체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2018년도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고요.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우측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쪽으로 퍼블리싱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괜찮고요. 저는 밑에 보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계속 상장을 해서 준비하는 게 인하우스, 그러니까 국내 개발사를 말하는데, 지금 보면 엑셀 게임즈, 프렌즈 게임즈, 손돌이 이런 게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이제 VR 게임 같은 경우는 뉴 비즈니스인데,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카카오가 지금 좀 욕심을 두는 것이 카카오 VX 이런 라인업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뭐 어떤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쭉 확인해봤고, 이제 확인하신 분들은 직접 청약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 이전에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봤으면 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죠. 넷마블이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주가 많이 네. 올랐는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9월 10일 상장이니까 뭐 상장이 당일까지 어제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오늘 차익 매물 나오더라도 일단 재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카카오는 안 올랐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은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에 320만 주 있죠. 2018년도에 카카오 게임즈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데 그때 넷마블이 500억을 들어갔고요. 이제 공모 가치가 2만 4천 원 기준으로 700억인데 지금 장외에서 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넷마블은 500억 투자해가지고 거의 여기서 2만 원의 3배니까 한 2천 원 이상의 평가액을 보게 되는 거고, 어제 상한가 획득성했던 액토리소프트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액토리소프트의 홍콩 법인이 당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분 가치는 아까 넷마블의 5분의 1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넵툰 같은 경우도 어제 움직임이 좋았는데, 넵툰은 직접 카카오 게임즈 지분은 없습니다. 다만 넵툰의 1의 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예, 그게 좀 포인트고, 조금 더 보면 넷마블이 아침에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붙겠죠. 네. 예, 그거는 BTS가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넷마블은 뭐 이래저래 그죠? 이슈가 많네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